2017년 새 농업인 실용교육이 이번 주부터 내년 1월까지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별로 실시됩니다. 이번 교육은 16일까지는 사과와 복숭아, 참외, 딸기, 한우 과정으로 진행되며 내년 1월 4일부터 13일까지는 식량작물과 노지채소, 약용작물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모두 21회에 걸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 내용은 작목별로 신기술 전문 교육과 함께 농정의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농기계 임대 사업과 미생물 공급, 토양 검정 등의 주요 사업도 교육됩니다.